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 시리즈 비디오를 좋아하고 공유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1일 오전, 지난 31일 돌연 삭제됐던 TV조선 아내의 맛 영상 속 함소원 시부모의 하얼빈 별장 장면이 포털 사이트와 각종 OTT 플랫폼에 복구됐다. 이와 동시에 함수원 딸 혜정의 의상을 두고 조작방송 논란이 추가로 불거졌다. 복구된 영상은 지난 2019년 10월 방송된 67일호 함수원이 중국 하얼빈에서 시부모의 호화 별장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함수원, 아내의 맛, 제작진 양측 모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함수원이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 상황. TV조선 측은 영상이 갑자기 삭제된 것에 대해 담당 PD와 담당 부서 의사소통이 잘못돼 처리됐다. 31일 안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지금 복구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슬쩍 영상을 삭제했다가 오류라는 핑계로 복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논란도 불거졌다. 이번에는 땅혜정을 둘러싼 논란이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아내의 맛 124회에서는 짬순이 엄마 함소원으로 인해 딸이 체구보다 작은 옷을 입었고 함소원의 어머니가 이를 지적하자 함소원 오빠 부부가 아이의 옷을 사와 입는 에피소드가 그려진 바 있다. 하지만 오빠 부부가 옷을 사오기 전 함소원이 딸과 함께 이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 이미 새 바지를 입고 있는 딸 혜정의 모습이 잡혀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 함소원은 프로그램을 떠난 상황이다. 아내의 맛은 함소원 하차 이후 전파를 탄 지난달 30일 방송에서 함소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그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함소원의 하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조작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출연자를 비롯해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이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아내의 맛 측은 VOD 삭제 권위에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진짜 모르는 걸까? 행보를 보면 전혀 모르는 눈치는 아니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이하 아내의 맛 이 함시원의 조작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아내의 맛 측은 입을 꾹 닫아버렸다. 아내의 맛은 함소원과 관련된 방송 일부가 조작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함수원이 과거 방송에서 공개한 중국 시 부모의 호화 별장이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서비스로 등록된 숙소라는 의혹과 동시에 중국 신혼집이 단기 대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시어머니가 중국에 있는 막내 동생과 함수원 부부의 결별 설로 통화하는 장면에서 막내 동생 목소리가 함수원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밖에도 다른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아내의 맛 측은 함소원 논란과 관련해 두 차례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는 함소원 하차, 두 번째는 VOD 복구다. 함소원 하차 소식을 전했던 때는 지난달 28일이다. 이날 아내의 맛 제작진은 스포티비 뉴스에 하차가 맞다. 함소원의 의사를 받아들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함소원이 하차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하차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함수원은 아내의 맛 원년 멤버다. 민감할 수 있는 가족사와 사생활을 낱낱이 공개하며 지금의 아내의 맛 인기를 견인했다는 평도 받았다. 함수원에게도 아내의 맛은 인기의 발판을 마련해준 고마운 프로그램일 터다. 그런데 아내의 맛도 함수원도 어떤 문제로 하차 의사를 결정했지는 말하지 않았다. 함수원은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돌아오겠다고 했고 아내의 맛 측은 함수원의 하차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만 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함수원이 하차한 배경에 대해 아는 눈치다.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모를 수가 없다. 함수원은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아내의 맛을 떠나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져야 하는 책임은 없는 걸까? 문제가 된 조작 의혹은 모두 아내의 맛이라는 방송 콘텐츠에서 생긴 것들이다. 구설에 오른 장면들이 전파를 탈 수 있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아내의 맛 제작진이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해명은 없다. 그런 가운데 아내의 맛은 VOD와 관련해 논란의 장면만 드러냈다. 2019년 10월 8일 방송된 67회 중 함수원, 중국 시 부모의 하얼빈 별장이 공개되는 장면만 없앤 것이다.
이번 조작 논란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던 아내의 맛 최기의 그 어떤 공식 입장이나 설명도 없이 논란 장면을 삭제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본진은 3월 31일 아내의 맛이 VOD에서 함소원 중국시 부모 별장 장면을 슬그머니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제작진은 그제서야 입장을 밝혔다. 함소원 논란과 관련해 두 번째 입장이다. 아내의 맛은 3월 31일 스포티비 뉴스에 담당 PD와 담당 부서 의사소통이 잘못돼 처리됐다. 죄송하다. 오늘 3월 31일 안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지금 복구 중이라고 했다. 해당 장면을 삭제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의문은 생긴다. 아내의 맛은 해당 장면을 두고 의사소통이 잘못됐다고 했다. 의사소통이 잘못됐다는 것은 담당 PD와 담당 부서 간에 중국시 부모 별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중국시 부모 별장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눴을까? 아내의 맛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제작진은 당당해 보인다. 아내의 맛은 결국 삭제된 장면을 복구했다. 1일 현재 67회 VOD에는 함소원 시 부모 별장 장면이 다시 들어가 있다. 아내의 맛은 해당 장면을 복구함으로써 이 장면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렇다면 함소원 중국시 부모 별장이 왜 에어비앤비 숙소와 거의 일치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도 될 것 같은데 제작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번 아내의 맛의 함소원 논란 관련 민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에 접수됐다. 방심위는 민원 접수의 취지와 방송 내용을 검토한 후에 규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의가 진행된다면 아내의 맛도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게 된다.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e'll be right back.